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들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올 시즌 시작한 지 거의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이 자리에 또 올해 또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야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즌 여기 자주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극기 이벤트로 올 시즌부터 새롭게 하고 있는 블루밋 이벤트 때 본인이 아무도 준비하지, 어떤 선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강민호 선수만 우리 상민이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특별히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시킨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마음에서 올라온 건가요? 그냥 태극기를 할 때 앞자리 한번 했을 때 어린 친구들한테 좀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젤리였을 거예요. 아마 젤리를 선물해 줬는데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길래 다음번에 또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라이온즈 TV 영상을 보시면 어떤 분이 오셔서 세 개 정도 먹었네 라고 하시는데 먹었나요? 한 5개 먹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수비형으로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누가 봐도 수비형이 아니에요. 엄청 공격적이거든요. 요즘 뭔가 좀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이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던 강민호 선수가 될 수 있는지 뭔가 계기점이 있었다면? 뭐 계속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있는데 뭐 아직 뭐 시즌 두 달 지났고 앞으로 한 6달 정도 남아있는데 한번 끝까지 준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5월 25일 오는 토요일 무슨 데이? 강민호 데이! 여러분들의 많은 발걸음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강민호 선수의 CPL 세븐을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호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